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저는 지금 차고에 나와 있습니다. 차고에 있는 이유는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어떤 사진을 올린 적이 있어요. 바로 이 사진인데요. 헤나로 죽은 개로 만든 사진이에요. 근데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과정을 궁금해하시고 영상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헤나로 죽은 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헤나 반죽에 유칼립투스나 티트리 그리고 카요프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오일들이 고양이에게 위험할 수도 있어서 저는 차고에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제 지금 피부 상태는 지난번에 만들었던 죽은 개가 살짝 남아있긴 한데 많이 지워진 상태고요. 이 위에 헤나로 자잘한 점을 찍어서 죽은 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반죽하고 냉동해둔 헤나를 사용했어요. 방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죽은 개가 있을 만한 자리에 헤나를 찍어주시면 돼요. 일단 얼굴에서 햇빛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 광대뼈부터 눈밑 부근, 콧장 등 위주로 찍어주시면 돼요. 이때 너무 영역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만 찍어도 부자연스럽거든요. 우리가 햇볕을 얼굴에 받을 때 그 부근이 가장 많이 자외선에 노출되긴 하지만 딱 그 부분만 그을리는 게 아니니까요. 얼굴 전체적으로 군데군데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이마나 턱 라인, 뺨 부분, 눈가 부분에도 살짝씩 터치해주세요. 그래도 영역 잡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죽은 개가 있는 분들 사진을 참고하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찍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크기가 너무 균일하게 찍히면 인위적인 느낌이 나니까 큰 것과 작은 것이 섞이게 찍어주세요. 헤나로 죽은 개를 만드는 다른 분들 영상도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실패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실패하신 분들 대부분이 골레차 같은 시판되는 헤나를 사용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화학적인 염료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착색이 엄청 진하게 돼서 부자연스럽거든요. 되도록이면 내추럴 헤나로 반죽해서 사용하시는 게 안전하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죽은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정도의 느낌이 됐다면 헤나가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One hour later. 이제 헤나가 어느 정도 말랐는데요. 그럼 이제 같이 제거해 볼까요? 헤나를 제거할 때는 물로 씻어내시면 헤나가 번질 수 있으니까 손으로 떼내주시는 게 좋아요. 잘 마른 헤나는 되게 쉽게 떼지거든요. 이렇게 떼주세요. 나머지 잔여물은 물티슈로 닦아줬어요. 이렇게 하면 헤나로 찍는 죽은 개는 완성인데요. 첫날에는 살짝 주황빛이 도는데 하루가 지나면 좀 더 갈색빛이 돌아서 더 자연스러워요. The next day.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발색이 살짝 올라오면서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됐어요.
더 진한 주근깨를 원하신다면 시간을 저보다 조금 더 오래 두시거나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에 하나를 한 번 더 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주근깨를 만드실 수 있어요. 이제 주근깨도 찍었으니까 주근깨와 잘 어울리는 노 파운데이션 메이크업을 해볼게요.